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야생 들개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난폭한 야생 개들이 주민과 가축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들개의 확산을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장 마당에 메어 있던 염소가 죽은 채 누워 있습니다. 목과 다리에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합니다. 주변에 있던 토끼 사육장은 지붕 곳곳이 부서지고 철조망은 뜯긴 채 발견됐습니다. 밤사이 들깨떼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전에는 들깨들이 닭장에 침입해 닭 40여 마리를 물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크기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지. 그리고 제가 돌로 맞춰도 도망가지 않고 저한테 다가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두렵다라고 느낄 정도로. 지난 16일에는 제주 시내 도서관 마당에 들깨 3마리가 나타나 119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깨나 유기견들의 위협을 느껴 소방당국에 접수된 신고만 일주일에 서너 건에 달합니다. 최근 그 주인이 버려진 그 유기견이 늘면서 그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그 야생 성향을 띠고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육동물을 공격한다는 신고 접수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깨는 현행법상 유기동물로 분류돼 있어 산채로 잡은 뒤 안락사시키는 방법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들깨와 마주칠 경우 등을 보이거나 위협을 해서는 안 되며 버려지는 개들이 줄지 않는 이상 들깨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개두 마리, 개두 마리.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